오케이. 박서희 인칭 대명사 익히 학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like 쉬운 거 걸렸네. I like you.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되면 필요한 것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하다씨, 좋아하다가 여기 있죠. 선생님이 얘를 보고 맨날 누가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를 보고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격. 이 자리에 오는 것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보고 주격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한대요. 좋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다시 기준으로 하다시 앞에 있으면 이걸 하는 사람 주격. 하다시 뒤에 있으면 이걸 받는 사람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Okay. Our dogs like you. 뭐라고요? Okay. 그럼 여기서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Okay.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 무슨 격이라고 하냐?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Okay.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란 뜻을 가진 거. 예를 들어서 뭐 나의, 너의, 우리들의, 그들의, 그것의, 그녀의, 그의 이런 것들. 그리고 소유격은 뜻은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뒤에 어떤 것이 옵니다. 어떤 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마치 어떤 시처럼 쓰입니다. 걔는 걔인데, 걔들은 걔들인데 어떤 걔들? 우리들에게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근데 안만 길어봤자 뭐죠? 아우 소유격. 아우 독스 안만 길어봤자. 응? 뭐라고요? 응? 저 데이죠. 데이는 무슨 격이에요? 그렇죠, 주격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하다시 앞에 우리들의 개들, 다시 말해 그들이, 그것들이 좋아한다. 여기에 you의 뜻은 you는 너는 이란 뜻도 있고 너희들은 이란 뜻도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주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ou가 너를 이란 뜻도 있고 너희들을 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됐고 그럴 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you가 하다시 앞에 있으면 주격이고요. 하다시 뒤에서 지금 좋아한다는 하다시를 받고 있죠. 좋아하는 얘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건 얘들이고 좋아함을 받는 대상이 얘죠. 이거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이 뜻으로 사용됐다. 오케이. 계속해서 Her dog likes me. 뭐래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란 말이야 지금? Her dog.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런 말안 써놨습니다. 그녀에게가 한 말이에요. 안만 길어봤자 응? 이시죠. 그러면 her dog like me야. Her dog likes me야. Her dog likes me. 그래서 얘하고 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의 특징,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뭐뭐의란 뜻을 갖고 있다 했고, 두 번째 특징, 뒤에 뭐가 온다? 뒤에 뭐가 온다? 이름씨가 온다. 그래서 마치 어떤 시처럼 쓰인다. 걔는 걔인데 어떤 게? 그녀의 걔.
오케이. 예민이는 무슨 격이에요? 뭐라고요? 목적격이죠. 오케이. 헐드업 안만 길어봤죠? 그럼 이건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It likes me. 그게 날 좋아해. 그거 뭐 그녀에게 그거 말이야. 그 다음 뭐라고요? 커피 진짜 마셨어. 이거 아직 그래서 뭐라고요 얘는? 커피 it's delicious. 네, it's 할 때 it's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뭐라고? 2번.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건 it is의 줄임말입니다. 주격과 비동사를 합쳐놓은 거고 그것의 그것의가 아니에요. 그것의 하려면 점이 없어야 돼요. 선생님 이 설명을 왜 하느냐? 더 북스 이건 무슨 뜻이야? 그 책들. 그 책들이야? 그 책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원래 점 찍고 했으면 뭐뭐의란 소유격입니다. 근데 얘는 점 찍고 했으면 소유격이 아니고요. It is의 줄임말이고 소유격은 점이 없습니다. apostrophe라고 하는 게 없어요. Its coffee is delicious. 아 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하는 게 얘에 대한 얘긴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유격이죠. 소유격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첫 번째 소유격의 특징은 우리말 뜻으로 뭐다? 뭐뭐의다. 두 번째 특징은 뒤에 어떤 것 이름씨가 온다. 얘 커피 무슨 씨야? 이름씨 주어. 그래서 그것의 커피고 요렇게 안만 길어봤자 it이 주어. 그러면 이 it은 무슨 격이야? 지금 it is delicious란 문장으로 바뀌고 무슨 격이야? 주격. 주격이겠지. 그건 맛있어. 오케이. 그 다음 she likes him. 뭐라고? She likes him. She likes him. 그래서 우리가 공부자 하고자 하는 건 이거고 무슨 격? 소유격. 그녀의죠, 그쵸? 그치? 그리고 뒤에 이름 치고 왔죠? 목적격. 그쵸? 사랑받는 대상이 그녀죠? 그쵸? 주격이라고요. 누가 다를 만들 때 누가 좋아하는데 그녀가 좋아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격이라고요. 하다시 앞에 온다고요. 하다시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응? 얘는 무슨 격? 목적격은 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주격, 목적격. 다음. I I
북의 뜻은 뭐예요? 책이고 his의 뜻은? 그러면 책의 책 아 아 책 그의야 책 그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책 그의야 그의 책이야. 근데 왜 너는 책 그의를 만들어? 책 그의는 뭔데? 자 그러면 자 얘 무슨 격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긴데 얘 무슨 격이에요? 주격. 얘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 뭐뭐 의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뒤에 이름씨가 히스 뒤에 이름씨가 어딨지? 어? 그의 책이 뭐겠어? 히스. 어? 그래서 나는 그의 책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I like his book. 뭐라고?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어, 부키스야, 부키스는. 헐. 계속해서 뭐라고? It's like him.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it is의 줄임말이니까 it is like him이네. 그치? 누가 그것이 뭐한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응? 비동사야? like 뜻이 뭐야?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야? 그것은 그를 좋아한다는 it is like him 이렇게 표현합니까? it is like him의 뜻은 like가 얘 때문에 비동사 때문에 하다시 때문에 동사가 될 수가 없네. 그러면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안 되면 다른 뜻은 뭐지? 뭐처럼. 뭐라고? 뭐뭐처럼이고 it is like이면 그것은 그 사람 그 남자 같다. 그건 그 사람 같아. 어떤 남자 같아. 라는 뜻이지. 그것이 그거를 좋아한다는 뜻이 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격? 무슨 격? 목적 격이죠. 근데 지금 이 like him은 틀린 문장인데요. 어떡하죠? 누가 그것이 뭐한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럼 하다시면 규칙이 하다시의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 하다시 안에 또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응? 두 가지. 두랑 더즈랑 그 중에 뭐예요? 하다시 그대로 원래 모습대로 썼다는 얘기는 두가 들어있던 얘기네? 그렇지? 그러면 혹시 서희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혹시 he, she, it이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얘기 혹시 소문 들어봤어? 응? 처음 들어봐요?
나는 좋아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I like. 그럼 그녀가 좋아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She likes. She like 하지 왜? 응? 그래서 그것은 그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It likes him. 한 문장 넘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It likes him. 응? 그 다음? Okay, 그래서 무슨 격? 좋다. 뜻이 뭐예요? 너. 뭐라고? 너. 혹시 이거 보여요? 응? 그리고 이것도 보입니까? 그럼 이게 주격이겠어요? 뭐예요? 무슨 격? 목적.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너에게가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Your dog like me가 맞는 문장입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Your dog likes me. 이거 선생님이 다 계속 유튜브로 설명한 거 이거 아니야 혹시? 어? 뭔 your dog like me야? Your dog likes me. 계속해서 뭐라고요? 이거 진짜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어디에 있는 몇 개 이러면서 이건 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 저건 그들의 것이에요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니즈 뭐라고? 그렇죠.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얘입니다. 얘를 보고 뭐라 해요? 얘를 보곤 어? 이거 있네. 그러면 소유격인가? 어 근데 이것까지 있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네. 어 소유격인 줄 알았는데 어 이것까지 있네. 이름씨가 안에 들어있네. 이름씨가 원래 소유격 뒤에 이름씨 온다 그랬는데 그걸 잡아먹어서 이런 뜻이 됐네. 소유격 대 명사. 이름씨가 명사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She likes his.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뭐라고? 뭐 이런 거 꼭 그려줘야 됩니까? 주격이죠. 그다음 목적. 혹시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요? 그럼 뭐겠어요? 소유격 대명사. 이런 거 보고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그렇죠? 이걸 보고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대명사.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This is ours. This is ours.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무슨 격? 뭐라고? 그렇죠. They like us. They like us. My dogs like you.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얘하고 얘입니다. 무슨 격? 소유격. 무슨 격? 목적격.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They는 무슨 격? 지금 my dogs like you가 they like you일 때 they가 무슨 격인지 묻고 있습니다. 무슨 격? 주격이죠. 누가 다 they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주격을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이 아니네. 계속해서 this is it. 그래서 무슨 격? 그렇죠. 잘 이해하네. This is his. 그럼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학습 목표고요. 무슨 격? 소유격. 무슨 격? 목적. 한번 길어봤자. 그럼 이 문장에 맞겠니? 그래서 뭐? 나는 이런 말 안 놓고 싶은데요. 우리 개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 Our dogs likes you.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 여기에다 더 두 쓸 건지 더 쓸 건지 그게 다고요.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동안. 계속. This is 이렇게. 그럼 우리 학습 목표는 얘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우리가 뭐 한다? 영어 문장은 이렇게 구성합니까? 영어 문장은 누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문장은 누가 우리가 무엇을 그것을 뭐 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은 안 할 것 같고요. 이거? 유어, 너희, 데어, 그들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나는 그들의 좋아하는 건 도대체 뭐야? 우리는 그들의를 어떻게 좋아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나는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I like it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I like it 들어봤나 봐.
it가 그것을 한 뜻이야? 이거 아까 나왔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건? We like it. We like it. We like it. We like it. 자, 아직 또 부족한 게 좀 더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안 되죠. 오케이, 시작해 보세요. I... 30초 내로 못하면 별표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I like its coffee. You like me. I like bookies. I like his book. 난 부키스 하는 친구는 네가 처음이야. 어? 책의 그, 책 그 의는 도대체 뭐야? 책 그 의는? 자, 그래서 이거 별표 다 없어질 때까지 공부 좀 하세요.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 그렇게 원래 공부하는 거 아니야? 클래스 카드 사용할 줄 몰라?